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여기 앞에서 계속 짓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문 열어놓고 심리적 저항선을 만들어줬거든요. 내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엎드려서 기다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 심리를 바꾸는데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흥분이 안 가라앉죠. 여기 애들은 저렇게 제가 혼자서 깝죽해도 그닥 안 받아줘요. 저 보리 빼고. 보리가 제일 괜찮아요. 보리가 제가 항상 그래요. 아이고. 얘가 나이도 많은데 철이 없어요. 쟤도 교육받았던 애가 아니라서. 나이 들면 철 든다는 거 다 뻥이에요. 교육을 받아야. 네,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아이고. 지금 완전 강아지처럼 뛰고 있어요. 반응해 주지 마세요. 스스로 캄다운 될 때까지. 아니, 안 닫아도 됩니다. 찬이 왔어? 벌레요. 벌레 잡으려고. 애들이 상대를 안 해줘. 레오한테 쿠사리 먹었음. 독박랑 다르죠, 분위기가. 타고놀이 해주세요. 레오. 뭐였죠? 무슨... 타고놀이. 그 뭐 서로 줄 땡기고 테이크. 아이치. 아이치. 아, 말하지 마세요. 드랍. 아, 애들이 많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애들 빼고서 둘이 쟤네. 아. 주방에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주방에서 좁은 곳에서 하죠. 예. 네. 공부시킬게요. 레오 테이크. 지금 얘가 제 최애하는 장난감인데 지금 양보하는 거 지금. 레오한테 양보하죠 지금. 레오 테이크. 자극하는 거예요. 멀꾸머리 쳐다보고만 있어. 감히. 아, 몰란다. 네. 다르죠, 행동하는 게. 이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장난감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Take, Leo, take. Get it. Yes, come. Drop. Take. 레오 테이크. 예스. 그거 안으로 들어가. 오. 발도 올려보자.
레오 테이크. 포기하는 법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보하는 법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놀으세요. 같이 놀아주세요. 쟤랑 레오랑 놀아주세요. 엄마가 놀아주세요. 엄마가 제일 만만하니까 지금 고시기한테 손으로 집어서 던져주세요. 꼬셔 둘 앞에서 제가 자극하세요. 제가 고시기 쳐다보게 하세요. 근데 레오가 레오한테 던져주세요. 레오 테이크. 또 레오한테 불러가지고 달라고 그러고. 레오, 레오 주세요. 이제 배운 거예요, 얘가. 그 리더한테는 양보하는 걸 지금 배운 거거든요. 턱으로 한번 바꿔보실래요? 레오. 레오, 테이크. 레오, 테이크. 드롭. 드롭. 가서 물으려다가 물렀어요. 레오, get it? 무릎이 조금 아파가지고 운동을 좀 심하게 했더니. 레오, 레오 테이크, 레오, 레오 테이크, 레오 테이크. 공 치워놨었어요. 레오. 레오, 레오, come. 레오, take. 어디, take, take. 레오. 흥분시켜, 너도 흥분시켜볼게. 흥분시킨 다음에, 레오, take. 예스. 물러서죠. take. 레오, take. 예스. 고기 안 달라들고. drop, drop. ready, take. 예스. Yes. 이제 엄마가 한번 저처럼 얘하고도 놀아주고 레오하고도 놀아주고 고식하고도 놀아주고. 들어. 너 레오 테이크. 뒤로 물러서는 행동 방금 보셨죠? 레오가 다 앞으로 다가오니까. 레오 드롭. 레오 드롭. 드롭. 레오 드롭. 됐어요. 좀 쉬었다가. 네. 레오한테는 테이크라는 명령만 해주면 돼요. 오, 물어. 레오 테이크. 레오 테이크. 뭘 테이크하라는 거죠? 레오 테이크. 레 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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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갖고 있는. 그렇지. 둘이 놀아. 양보. 양보. 네. 얘가 또 한번 눌러주고 어제 시켜야 될 거야 이 시켜. 아이 알았다고요. 저는 그냥 뭐 그냥 뭐 집에서 놀던 거라서 좀 관심 있을 뿐이지 뺏을 생각은 없어요. 다이빙을 할 건데 트리 다이빙은 모든 놀이의 기초예요. 파워피 트레이닝의 기초고 그래서 놀이 아주 단순한 놀이라고 하는 것들 단순한 놀이의 원칙을 가르쳐 주면서 오는 리콜을 기본 쉐이핑하는 거예요. 행동을 쉐이핑하는. 그 트릿다이빙이에요. 트릿을 던져주고 물고 먹고 나한테 오면은 또 하나 주고 반대로 하나 던져주고 오면 먹고 해서 오려고 하는 심리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핸들러한테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자 그러면 나중에 어떤 거를 할 때도 예, 오려고 하는 심리 형성해서 그 올 때 이름을 붙여줘요. 예. 올 때 예. 그거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얘는 아무런 없지 중립 행동을 하다가 얘가 나한테 오면은 그냥 찔러주는 거예요 용돈을요. 예. 맛을 한번 맛 좀 봐라. 맛 좀 봐라. 엄청 맛있지. 그때 햄이야. 우와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디 있어. 이제 갑자기 나한테 집중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쳐다보면 줘요. 또
원리는 간단해요. 근데 계속 쳐다보면 계속 주면 의미가 없어요. 루어링이기 때문에, 가진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동을 했을 때 기다려서 오면 주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을 얘기하면 안 해요. 엎드려 가리켰어요. 뭐 들고 있으면은 앉아 가리켰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그런 걸 먼저 가리키면 이렇게 능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소극적인 패시브한 행동을 가리키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엎드려요. 엎드렸다. 그러니까 엎드렸잖아. 왜 엎드렸는지 그래서 그렇게 가리키면은 애들이 스스로 어떤 행동을 시도해볼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가리키면 안 되는 거예요. 트릭 가리키면 안 돼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를 처음부터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발생해요. 아무런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앵무새를 키웠는데 이제 말을 가르쳐 보려고 제일 좋아하는 간식 해바라기를 주세요 하면 해바라기를 줬단 말이에요. 얘는 모든 목적이 해바라기이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단어도 익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세요만 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금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에요. 퍼프 트레이닝을 못해. 그래서 이걸 브레이킹하려면 던져주는 거죠. 이게 사실은 트리다이빙이에요. 근데 가급적 나한테 오길 바랬는데 왔으면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엎드리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았을 때 또 던져줘요. 쫓아가도록. 그러면서 나한테 위치를 바꿔서 나한테 오는지를 체크해봐요. 밑으로 들어갔나? 들어갔냐? 사타키 밑으로? 저기 디스트랙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소리를 내거나 그러면은 얘가 또 저쪽을 포커싱을 해가지고 수업을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룰을 지금 뭐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나한테 와야 되는 룰을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이때 부르면은 또... 부르면 루어링이 되는 거죠. 내 외부에서 명령을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건데 그게 얘들의 행동을 다 쉐이핑 해버려요. 예스 그또 Get it. 그래서 어떤 교육을 시킬 때는 이 교육이 미칠 수 있는 다음 교육까지 연계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도 그냥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육은 우리가 4층 연산 더하기 뺄셈 곱하기 나누기 다음에 뭐 통계 미적분으로 들어가듯이 그게 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가리켜야 돼요. 앉아 하나 엎드려 하나 이게 하나로 존재하는 교육들이 아니에요. 됐다. 제가 이제 위치를 바꿔서 보내고 오는지를 봐야 돼요. 예. Yes. Ready? Get it? 굿더. Get it? 굿더. 예, 여기까지만 하고 쉴 거예요. 시작한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자고. 내가 아까 들고 이걸 손에 있다는 거 알 때는 엎드렸어요. 두 번째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예스. 그때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야. 가서 몸을 나 쪽으로 돌리는 걸 지금 와서 다시 오는 거를 쳐다보는 아무 행동 안 하고 쳐다보기만 하면 돼. 그렇지. 아주 사소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위치를 바꿨어요. 네. 저쪽에서 이쪽으로 바뀌었는데 왔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한테 이제 오는 행동을 좀 쉐이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엎드리지도 않고 수동적으로. 그다. 예스. 돌리기만 해도 사실은 성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돌리기, 몸을 나 쪽으로 포커싱만 하고 돌리기만 해도 성공하는 거야. 그게 시작이에요, 그런 게. 그것도. 작은 행동이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심리는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어떤 행동을 만들려고만 하죠. 이런 심리를 형성은 안 하고. 그게 훈련이에요. 이건 교육이에요. 그것도. 쫓았다. 포커싱. 전조들 이제 필요 없음.
이제부터 이게는 네 개입니다. 놀아줬기 때문에 놀아주고서 돈도 주니까. 용돈 주는. 네, 용돈 주는 삼촌이 생긴 거. 쳐다봤다가 또 나한테 쳐다보고. 던져주시고요. 네. 꼬시? 그렇죠. 꼬시. 주세요. 꼬리 살랑살랑 치면서. 시 게릿. Okay. 내가 레디 게릿이라는 걸 무의식 중에 얘한테 알려줬어요. 레디는 날 쳐다보라는 뜻이에요. 주세요. 예. 레디 하면은 딴짓 하다가 탁 집중. 그다음에 던져주면서 게릿 먹어 가져와. 그러면은 나중에 원반이나 터그를 타다가 던져줬을 때 물었을 게릿 하면서 그 던지면 가서 물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세요.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예, 안 움직여. 그렇죠. 주세요. 바로. 그렇지. 예, 브레이킹 했어요. 그러니까 팔로잉이 지금 된 거라고요. 앉아 있다가. Ready. 잠깐만. Get it. Ready? Yes. 방금 반응하죠. Ready 하니까. 예, 시작하는. 예, 시작하는구나. 움직이시고요. 더 하세요. 조금만 더. 아직 손 씻지 마세요. Ready? Get it! Get it! Get it 할 때 get it이 아니라 get it! 탁, 탁! 주세요. 왔으면은 주세요. 또, 이제 이름 Ready? 불러가지고 get it! Get it! 꼬시! 꼬시! 그렇죠. 주세요. 예. 자, 전번 시간에 익숙 배웠던 그 규칙을 아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행동으로 지금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지금 실수하길 바래요, 제가. 해물 주세요. 해물 주세요. 또 나가서 이 장소에서 보상을 해. 예. 한 번 더 너 제 복습 교육 시키려고 했는데 잘 알고 있네 규칙을. 여기 규칙을.